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6일 밤 11시입니다. 오늘도 법무장관 추미애 씨의 아들의 병가 또는 이른바 황제 뭐 휴가 의혹 등등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 서씨측 변호인은 병가 관련 진단서를 공개를 해가지고 당시에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래 해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공세를 피우고 있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서는 그 부대 서 씨가 속한 부대장, 지금은 예비역 대령이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를 해가지고, 서 씨가 평창 올림픽 때 통역으로 파견 근무를 할수 있도록 선발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또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 이제는 지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지리한 공방. 그래서 이 국민들이 뭐가 진짜고 뭐가 과장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지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간단합니다. 이건 검사입니다. 그래서 단순 명쾌한 글을 쓰기로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져 있었던 홍준표 의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보태가지고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요새 이 홍준표 의원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0% 됩니다. 지지율이. 그 다음에 3등이 안철수 6%, 4등이 홍준표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보통 1%대를 맴돌다가 상당히 요새 좀 올랐습니다. 그 반면에 저기 황교안 씨는 1% 내지 2%로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딱 부러지는 은행을 한다는 게 이게 하나의 여론 형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주목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이야기는 자기의 체험을 담아서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납니다. 젊은 검사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밤에 청와대로 불려가 대작을 할 정도로 실세였던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의 유일한 사돈을 검찰 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전격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검찰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법무부 장관 부인이 검사장을 찾아와 난리를 쳤고 난 아주 곤혹스러웠지만 다행히 검사장께서 별다른 질책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돈을 20일 꽉 채워 구속 기소하고 나는 울산지청으로 갔고 그 뒤로는 청주에서 그 사돈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탈령 문제는 탈령 의혹이겠죠. 탈령 의혹은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검사가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결정장애가 사건의 난해함 때문은 아닐진데, 왜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바로 서야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공수처가 힘을 받는 겁니다. 검사답게 처신하십시오. 요 짧은 글이지만은 아주 짜임새가 있네요.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8개월이나 이렇게 지리하게 해놓으니까 언론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야 하니까 피곤하고, 추미애 장관도 피곤하고, 그 추미애 장관 측의 변호인도 피곤하고, 모든 게다 피곤하고 짜증난다 이겁니다. 근데 1도 딱 양단할 정도로 우리 홍준표 씨가 잘 이야기를 했네요. 결정장애다 이겁니다. 검사의 결정장애.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이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차라리 엉터리 결정 내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 끌면은 이게 좀 생산적인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게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해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주일도 저는 길다고 봅니다. 한 3일 조사를 하면 다 끝이 날 텐데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검사들이 욕먹고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냐? 두루두루 짧지만 두루두루 비판을 한 아주 잘쓴 글입니다.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비 대령은 이 전역을 해가지고 요새 예비역인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군 지원단장은 카투시아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랍니다. 비대령은 내가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연루될 경우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을 때 최초 부대 분류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평창 동계올림픽 때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폭로할 일이 더 있는 모양이죠. 비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그때 장관이 송영무 국장관입니다,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했네요. 비대령은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는 장관실에 무슨 보좌관 라인이고 국회 연락단에서 중령 대령 정도가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황도 증언을 했습니다. 비대령은 회의 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큰일 난다고 주의를 주었답니다. 군은 2017년 11월 이듬해 평창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파견할 통역병을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국제회의 등 통역병 경력은 이른바 일종의 스펙이 되는 모양이죠. 그 뒤에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할때 유리한 모양입니다. 당시 카투사 부대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답니다. 결국 비대령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문제 있으면 손들라고 했더니 손을 들지 않아가지고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기존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답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실력대로 해야 되는데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중에 한 청탁이 서씨 관련 청탁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대령은 TV 조선 인터뷰에서는 서씨가 전공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무슨 대학 거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것 같더라며, 어떻게 보면 통역병으로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서씨를 뽑았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는 답변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발 안 됐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에 대해 송영무 전 장관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게 없다고 했고, 추미애하고 저는 안 적도 없고 서씨하고도 안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전 대표대로 검찰이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해결을 하지, 수사하지 못하면은 정말 검찰 수사권 몽땅 다 경찰에 넘겨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미적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개입해가지고 바로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마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 또세 번째로 발동을 해가지고, 아니, 건국 이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발동해가지고 내 아들에 대한 수사 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특별 지시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네요. 이거 아주 좋은 부분을 보여줬네요. 담당 검사가 하면 됩니다. 검사가 눈치 보지 말고 검사가 수사하면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상관도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더구나 스스로 벌였던 전두환 정권 때 청주지검 초임 검사였던 홍준표 씨도 해놨는데 왜 못합니까? 제발 검사답게 놀기 바랍니다. 검사답게. 검사는 검사다워야 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기자는 기자다워야 합니다. 그게 프로페셔널리즘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킵니다. 개인. 그 개인 중에는 피고인도 있고 고소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담당 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